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응. 성형시켜달라 그러고 막. 나 머리, 나 한국애처럼 보이게 성형 좀 시켜달라고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신기하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니까 또 살짝. 到 Produce 101冠军，作为 IOI 成员出道，再到如今的 solo 歌手 ，Somi 在闯荡新路的路程上，却有一件童年往事，讲起来仍会让他忍不住哭泣。애기때는그냥아무런생각이없다가이제처음으로한국초등학교로전학을하게됐는데애들이처음에는와뭐인형같다이러면서처음보는거예요다문화아이를그래서막살갑게대하다가내가전학가고다음날회장선거가있었어요근데애들이다나가봐이러는거예요전학가자마자인기폭발이었거든요그하루는하루이틀그런데뭔지도모르고나갔어요제가엄청난득표수로회장이됐어요근데여자애가있는데걔가연설을준비한아이였어요근데이제걔가봤을땐내가너무분하고싫은거예요전학오자마자회장되고그래서그아이를시작중심으로저를따돌리기시작했어요 따돌리기시작해가지고이게6학년1학기까지제가딸을당했더라고요3학년부터6학년1학기를나랑놀고싶을때만놀고다음날내책상만다른데빼져있고독서카드같은거찢어놓고내실내화주머니에쓰레기놓고이게점점가만갈수록심해지는거예요그무리들이랑아이들이엄마아빠한테나선생님한테말씀안드렸어일기장을썼었으니까그럴때선생님한테하는말씀에다가솔직하게또막썼었거든요 너가썼다고근데그럴때마다고민상담해주시면서얘기좀들어주시면서막그랬는데그냥방법이없구나를좀느꼈던것같아요그시간들을우리소미는어떻게견뎠어그냥하루하루살았던것같아요 그랬어엄마한테학교가기싫다그러고성형시켜달라그러고막 나머리나한국애처럼보이게성형좀시켜달라고막이런얘기좀많이했던것같은데좀신기하다괜찮은줄알았거든요근데또얘기하니까또살짝 나많이속상했네그때많이속상했네우리소미이거좀이거말고좀예쁜티슈없어티슈다울도좋아요 오히려흡수잘돼정말짜증나그지 흡수잘되는거줄까 아또괜찮은줄알았는데또 눈물나네또그래서왜6학년1학기때까지냐2학기때아이거내가바꿔봐야겠다싶어가지고그무리에서은은한딸을당하는애한테내가가서나솔직히너무힘들다이게왜시작됐는지도모르겠고나너네랑좀친하게지내고싶다이제걔한테먼저1:1로솔직하게얘기를했고이제그게전파가슬슬되면서그무리에서도약간그러게우리가너를왜왕따시키고있는지모르겠다라는느낌으로풀어져서다행히왕따로졸업하진않았어요다행히愿意改变能直接面对霸凌者的 Somi 是不是很帅气呢期待他未来继续发光发热吧